트랙실버라든지 카디가 한번 또 같이 붙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. 대대로 국악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. 국악사랑이 넘치는 분입니다. 어려서부터 국악을 좋아한 어머니를 따라 삼형제 모두 국악을 하고 있다는데요. 나 아니야. 난 나만. 태형은 검은고, 둘째는 대금, 막내는 피리를 전공하는 국악인재로 국악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. 개성 넘치는 차세대 K-밴드 카디입니다. 신동혁 씨 감사합니다. 예, 좋으네요. 자, 몽미와 맞붙게 될 세 번째 무대의 주인공은 바로 카디가 되었습니다. 저 솔직히 오히려 너무 좋아요. 왜요? 지금 계신 분들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긴 해요. 그 뒤에 하는 거 너무 긴장될 것 같아서 아하. 지금 저희가 하는 게 더 좋은 역량을 뽐낼 수 있지 않을까. 몽니는 해볼 만하다. 아니라고. 그럴 수도 있어요. 해볼만 할 수 있어요. 세대 변화를 조금 제가 그렇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나요? 아, 그럼요.